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 재료들을 이용해서 요 불닭소스가 들어가 있는 매콤하고 시원한 냉모밀을 한번 준비해봤고, 뿌셔뿌셔랑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뿌셔뿌셔 치킨가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진짜 맛없을래야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으로 한번 준비해봤고, 바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킨가스 엄청 바삭할 것 같아요. 와, 대박. 와, 이건 팔아도 되겠는데? 와. 치즈소스 듬뿍 찍어서.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와. 아. 불닭소스 때문에 굉장히 매콤한데 또 이렇게 막 기분 나쁜 맛은 아니에요. 맛있어요. 아, 멀쩡하고. 막창도 굉장히 쫄깃해 보이네요. 와, 쫄깃쫄깃이 너무 맛있다. 메밀국수에 막창 올려서. 와, 어,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다. 떠먹는 피자는 제가 치즈를 좀 더 추가했어요.
빠이 피자 올려서. 대박. 나름 잘 어울리는데요. 편의점 닭다리도 진짜 맛있게 잘 나오네요. 치즈 소스 찍어서. 매운데 진짜 매운데 맛있다. 신제품으로 출시하셔야 될 듯. 치즈떡볶이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너무 쫀득하고 애기들이 좋아할 딱 그런 맛. 이제 딸기철이 끝나기 전에 아마 마지막 딸기 샌드위치일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꿀젤리 먹어볼게요. 대박. 약간 레몬 맛이 섞이네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